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제 집은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용산인데요. 와, 용산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용산에 숨겨진 히든 스팟과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용산의 모습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지금이 여러분 몇 시인지 아세요? 무려 주말 오후입니다. 지금 토요일 오후 시간인데 서울 안에 이렇게 아무도 없다는 공간이 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여기는 서울 안에서 그것도 아주 요즘 핫한 동네 용산에 있는 용산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는 미군기지였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와,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곳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지금 무려 주말 오후인데도 이렇게 아무도 없다는 게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사실 진짜 서울 같지 않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서울과 다른 매력에 빠지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곳은 이 용산공원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볼 수가 있고 미군들이 살았던 집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5월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5만 평 정도 열려 있는데요. 이 미군 기지들이 점차 우리나라에 반환되면서 엄청 큰 공원으로 변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대되는 곳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히든 플레이스입니다. 서울에 이렇게 사람 없는 곳 찾기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 빨리 한번 이곳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공원만 가기 아쉬웠던 분들은 현재 서울시에서 용산공원 둘레길을 돌아볼 수 있는 코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방촌에 가서 해방촌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해방촌을 걸으며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병대 사령부 초대교회를 방문하면 이런 곳이 있었구나 라는 신기함을 느끼면서 앞에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또 후암동에 있는 이 특이한 108계단을 가보면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이 사선형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와, 저도 정말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엘리베이터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이 해병대 사령부 본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민간인 출입 금지 지역으로 우리가 그동안 들어갈 수 없었던 서울의 모습을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은 하지 못했지만 안에 방공호를 돌아다니는 게 정말 저는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용산의 새로운 모습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이 용산공원은 나중에 사람 많아지기 전에 꼭 한번 방문해보시고 용산 둘레길 프로그램도 한번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